잡아왔다. 이 비오는 날에 커플이 내로. 아니 저기요 피터씨,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닥쳐라 벌레 녀석. 벌레라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는 거야. 수많은 네로들이 자네 행동을 이야기했을 때 잡으라고 하였지.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 거죠? 네로단이라면 그걸 알았어야지. 그리고 네로단 단장이 내가 그것을 보았다. 오늘같이 비가 수척수척 내리는 어느 날이었네. 나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이쁜 여자친구와 안고 있으며 행복해하는 것을 말이다. 사형! 사형! 자 잠깐만요 여러분, 닥쳐라. 너는 그때 일을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때 안겼을 때 기분이 좋았나? 그게 왜 궁금한 거야? 솔직히 자주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자주! 자주! 아, 자주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부러워. 단장! 우리가 이미 산으로 갑니다. 내가 또 의식이 흐릿해져 개소리를 했군. 그럼 키스는 했나? 근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궁금한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 네로단의 형벌에 룰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런 거 때문이었어요? 그냥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 뿐인데. 도시락을 어떻게 갖다 주는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동거! 같이 동거하고 있고 경기가 아무렇지도 않고. 너 이놈, 이건 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코피가. 단장, 정신 차리세요. 네로단의 수치다. 동거라니.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접근하다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사랑 따위 없이, 사랑 따위 없이, 사랑 따위 없이, 사랑 따위 없이. 그건 육체적인 관계만 있는 그런 건가? 플레이보이. 아니라고요. 하! 그 사람은 내 누나라고요. 뭐라고? 내 누나라고요. 아니 동생을 끌어안거나 뽀뽀를 하는 누나라니. 너 귀여운 남동생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저 내려가 하는 말은 진짜야. 아니 저기요, 나 잘 알잖아요. 저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니를 왜 돕노? 네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 모르나? 야 그럼 아까 제 말이 진짜인가? 아 누나인 건 진짜입니다. 보라고요, 나는 무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밧줄 좀 풀어주세요. 네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나? 에? 니네 거유의 애로한 누나라니. 니네 거유의 애로한 누나라니. 나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애로한 누나랑 같이 지내다니. 이건 어떤 벌을 줘야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나다. 이 녀석에게 지옥보다 강한 형벌을 주게나. 저 통화는? 잠시만요. 맞아. 너는 지옥문으로 가는 거다.